아, 진짜 그 형은 그래. 풀옵션 차가 들어오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중고차는 뭐니 뭐니 해도. 아, 뭐 사고, 금액, 연식, 다 떠나서 옵션이 깡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가 지금 추가 옵션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 2, 스마트 센스 2, K-REL 사운드 시스템, 파노라마, LED 실내 등, 테크 플러스까지. 와, 추가 옵션이 얼마야? 400만 원 이상 들어왔네? 국산차에서 요 정도 이상이면 거의 완풀이거든? 그죠. 그리고 얘가 등급이 2.2야. 오, 콕바 엔진이네요. 원래 얘가 그냥 출고량이 거의 2.0이 80%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 좀 국민차 많이 찍네, 그지? 그랜저도 찍었고. 오늘 산타페 TM입니다. 산타페 TM인데, 옵션이 너무 좋아요. 컬러 조합도 기가 막힌 산타페. 또 금액도 저렴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산타페, 외관실, 아,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형. 밸런스 게임인데요. 첫 번째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좀안 좋은 집, 아파트 vs 겉은 좀 허름하지만 속은 그냥 화려한 거예요. 거의 like 음마 아파트. 형은 전자 후자 중 뭐 고르세요? 무조건 후자지. 저도 이 음마 아파트처럼. 아, 돌려서 살짝 색깔을 까는 거지, 그지? 외관 컬러는 보면은, 뭐, 그냥 소스, 그냥 파란색이지? 네. 근데 실내는 또 브라운이란 말이야, 그지? 장난 아니더라고. 아, 근데 브라운이 잘 빠졌어. 게다가 얘가 2.0인데, 대부분. 얘도 2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200cc 뭐가 차이나 이럴 수 있는데, 2점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다르더라고. 묵직한 게 조금 더 다르고요. 옵션 좋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9년 4월 등록 주행거리 7만 5천 킬로예요. 짧죠? 네, 누유없고 사고력 완전 무사고 깔끔하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산타페 TM 2.2 1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추가 옵션 말씀드렸죠? 네, 추가 옵션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2,450. 신차 금액이 약 4,100이 넘어요. 넘는 금액이고. 산타페 옵션 좋은 녀석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오늘은 좀 국산차 특집으로 찍고 있어요. 뭐 그랜저 국민차도 좀 찍어보고. 산타페 TM. 이제 산타페 TM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 파썸부터 실내 브라운. 그러니까 외관은 여러분들 컬러가 싫어하실 수는 있어요. 왜? 파란색이니까. 예. 네. 근데 뭐 요즘 뭐 요색 이런 색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은 싫어하실 수가 있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산타페 일단 먼저 외관 이렇게 보여주시면 상하단 뭔가 이제 헤드램프가 눈 같아. 예. 네, 뭔가 쫙 찢은 눈처럼 TM으로 넘어오면서 뭐 사실 산타페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그냥 패밀리 SUV 대표 패밀리 SUV니까. 근데 어뷰까지도 올라와져 있더라고 보니까. 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뭐 헤드램프, 뭐 이제 이렇게 전방 센서 다 올라가져 있고. 자, 앞쪽으로 보게 되면 휠 타이어, 휠도 괜찮죠. 휠도 괜찮고 타이어도 한 40-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선루프 올라와져 있고 실내가 근데 와 이게 옵션이 요 사운드 기능서부터 메모리, 스마트 크루즈, 어뷰 선루프 요 시트가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옵션이 안 들어가져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옵션 사항이 잘 들어간 오늘 산타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에도 시트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예, 추가 옵션 넣으신 것도 마음에 들고, 뒤쪽에는 220V, USB 단자 2개, 이렇게. 캠핑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열선이랑, 이렇게, 커튼까지도, 예,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위에도, 이 천장도 다르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의 천장도 올라가져 있네. 보슬보슬하네요. 보슬보슬. 자, 그래서 리클라인 기능이 좀 상당히 많이 되네요. 너무 좋지. 2열도 여러분들 산타페는 굉장히 좀 편안해요.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시트가 진짜 고급스럽게 나와가지고. 뒤쪽에 휠 타이어는 잔여량은 40-50% 정도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산타페 뭐 그랜저의 장가가 워낙 잘 받쳐주니까 얘도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뭐 5천이잖아요, 그지? 그죠. 가격이 그냥 여러분들 뭐 사악합니다. 신차 금액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산타페 옵션 좋은 거는 또 가격도 잘 안 빠지고 2.2 등급 프레스티지 너무 좋아요. 전동. 뒤쪽에 뭐 6대4 폴딩서부터 자 이렇게
7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3열 시트까지, 3열 시트까지 올라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이렇게 보면, 예, 이 버튼, 전동, 또 시가책 하나 있고, 예, 시가책 하나 올라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짠. 자, 그래서 TM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가 사실 이렇게 옵션 들어간 모델이 2,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50까지. 그리고 실내 옵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옵션 하나하나씩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오토 윈도우 접이 부분 메모리 1, 2단 올라가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고요. 자, 왼쪽에 차선 이탈 후측방 VDC 기능서부터 트렁크 버튼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이제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계기판이 디지털식으로 또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산타페 디지털 계기판 많이 못 봤는데 예, 이것도 좀 마음에 들고 앞쪽에 HUD 와 헤드업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0km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 파선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게 대부분 과거에 진짜 고급차만 들어갔거든? 천장? 네. 재질 진짜 고급스럽다. 기본 등급에는 이거 안 들어갈 거야. 약간 확실해. 그 플라스틱 같은 느낌. 이거 확실히 좀, 예, 옵션 값을 해야죠. 그죠? 옵션 많이 선택했으니까. 자, 이렇게 ECM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식이 왼쪽, 오른쪽에 싹 올라가져 있으면서, 예, 내비게이션, 어뷰까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옵션이 원래 많이 넣는 차량들은 다 넣어요, 대부분. 막 애매하게 한두 개 넣으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한 세네 개 올라가서 있다면 다 거의 다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버튼 시동부터 공조기 에어컨 버튼 싹 다 올라가져 있고 예, 양통풍 열선까지 옵션 좋죠. 옵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서부터 예, 저 이렇게 IS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키 두 개, 다 있으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산타페 TM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2의 옵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물대가 많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것 갖고 오긴 좀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월등히 싸거나 아니면 옵션이 좋던가. 그래서 좀 특이한 매물들도 선보여드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들 하시니까 오늘 산타페 TM으로 준비했고요. 풀옵션 모델 산타페 영상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산타페 모델입니다. TM 모델이고요. 전액할 탁송거래 가능하고 지금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고차 매물이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중고차 썸타다 많은 검색도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